안녕하세요. 숲에서 가서 이야기입니다. 와, 꽃이 폈어요. 빨간 꽃이. 보실래요? 아, 빨간 꽃. 사실은 꽃이 아니고 열매죠, 열매. 무슨 열매인지 아시나요? 산수유 열매입니다, 산수유. 이렇게 밑에 줄기 보시면은 나무 줄기가 굉장히 거칠죠, 그죠? 산수유가 이렇습니다. 산수유. 아, 예쁘게. 빨간 꽃이. 그죠? 보세요. 이게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구기자하고 꽃이 좀 비슷하죠? 참, 열매가 비슷하죠? 이거는 봄에 노란 꽃이 피죠, 그죠? 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피는 이런 몸에 유명한 산수유입니다. 구례 산수유, 양평 산수유, 뭐 이천 산수유. 유명한 데가 있죠. 축제하는 데, 그죠? 꽃도 예쁜데 열매도 이렇게 예쁩니다. 이 산수유는 뭐잘 아시겠지만은 꽃은 그 산에서 나는 생강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생강나무. 꽃은 거의 산수유하고 생강하고 비슷한데 집 근처에 있으면은 산수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수유는 한약재로 쓰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주변에서 재배하다가 이렇게 퍼진 거고요. 생강나무는 우리나라 산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죠. 종류 자체가 틀려요, 사실은. 아, 이쪽에서 왔다. 빨간 열매가 빨간 꽃보다 예쁘게. 좋죠, 그죠?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가까이. 여기도 많네. 그죠? 산수유 열매입니다. 인터넷에 산수유 쳐보시면 산수유 꽃이 노란 게 예뻐요. 이 열매는 한약재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도 있네요. 잎은 잎대로, 꽃은 꽃대로, 열매는 또 열매대로 이렇게 예쁩니다. 예쁘죠, 그죠? 오늘은 산수유 열매를 구경했습니다. 산수유 열매. 한약재로 사용한다고 아주 오래전에 옛날 깨됐어요. 한참 오래전에 중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거의 토착식물화된 거죠. 한약재로 사용되는 산수유 열매 구경했습니다.